또 새롭게 네. 우재 씨와 미주 씨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우재 같은 경우는 뭐 네. 능이 뭐 합류해도 자연스러운데 미주는 그러니까 합류한다고 할 때 내재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뭘 알아요? 뭐 사전 회식 한번 했잖아요. 네. 충분한 인재. 아유. 만우 사냥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물고기가 물 만났네. 아, 진짜? 네, 약간 너무 이런 주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물도 거부를 할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물고기가 아니야. 너무 심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오염수에서도 살아. 그러니까. 난 살아라. 난 변기수만 살잖아. 난 그때 처음 느꼈어. 물고기가 물을 더럽히는 걸 처음. 미꾸라지, 미꾸라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꾸라지 이후에 처음이에요. 물을 아니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근데 미주 씨는 친오빠보다 더 무서운 오빠들 유재석 씨나 하하 씨가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막 SNS에 조금만 노출해도 막 잔소리 잔소리하고 난리인데. 근데 이제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귀에 맷집이 생겨서 이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강해졌다. 오히려 감사할 정도? 너무 착한 오빠들하고만 일을 많이 했어. 지금 이 오빠 새로 한번 만나 경험해 볼 사람인가요? 너무 기대가 되네. 착한 거랑 결이 좀 달라. 더 순수해. 오히려 순수해.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에 지금 6년째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가 주는 어떤 사실 제 연애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그래요? 거니까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남의 연애 얘기가. 원래 글로 배운 연애가 제일 못한다고 그러는데. 왠지 미주 냄새나. 글로 배운 연애 냄새. 아, 저 연애 되게 잘해요. 저 연애. 오케이, 옳다. 다 죽었어. 자, 이제 또 새롭게 합류한 우리 MC들과 함께 할 텐데 이번 시즌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현실 밀착형 연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찌질한 사랑 노래. 사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좀 찌질해진 경험이 다들 있죠? 많고 있죠. 신도를 보고 찌질해. 근데 솔직히 어릴 때 나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 없죠. 그죠.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는 누가 안 찌질해질 수. 난 진짜 무수해. 늘 이었던 것 같은데 늘. 아, 정말? 네, 늘 찌질했던 것 같아. 네. 그건 그냥 원래 찌질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사람 자체가. 네가 찌질해서 나한테 한 첫 마디가 늘 찌질한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원래 찌질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좀 되게 구린데, 예를 들어 되게 돈 있는 척한 거? 척! 맞아요, 척! 저 바쁜 척 했어요, 바쁜 척.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케줄 없을 때 집에만 있는데 그냥 이 친구는 계속 바쁘니까 나도 막 바쁜 척을 한 거예요. 나도 일 나가고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니까 계속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3시간 뒤에 답장이 오면 나도 한 2시간 뒤에 답장하고 답장을 하고 싶은데 참아. 2시간 뒤에 아, 나 이거 이제 끝났어 라고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이런 적이 오빠보다 나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찌질한 얘기 하는 거야. 칭찬. 저는 찌질해. 진짜 웃긴다. 이주 씨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배드 씨는 처음이라 배드신 연기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고작 대본 읽는 건데 이것도 배드신으로. 나중에 제가 또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좋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 아니 진짜 너무. 아 진짜 저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40분 했잖아. 정확히 어떤 자세가 좋았어? 정확히. 제발 좀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아. 얘기는 못하고 이 잠자리가 끝난 후에도 눈치 없이 물어보는 남자친구 때문에 안 그래도 메말라 있는 제 몸과 마음은 파사삭 바스라질 지경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야, 내 남친도 그래. 지금 어때? 여기 어때? 거긴 어때?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근데 이게 남녀 특이에요? 아니, 남녀 특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 따라 다른 거 같고. 네. 근데 사실 이게 남녀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물론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을 계속 갖고 가고 남자는 사실 마지막 피날레만 좀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가지면서는 뭔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나는 마지막에 어쨌든 뭐 그걸 겪을 거니까. 도중에는 느낌이 없어요? 아, 나한테 묻는 거야? 아예 없어. 아니, 느낌은 있지. 느낌은 있지.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훨씬 더 뭔가 편차가 크니까. 근데
혹시나 이 선에서 내려오진 않았을까? 뭐 이게 느낌이. 근데 뭔가 여자가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근데 제가 들었는데가 좀 찌질했어. 아니 느낌엔.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만약 진짜 여자가 좋으면 그 진짜 그 좋다는 말이 나와요. 어 좋아. 많이 들어갔어. 맞아. 그렇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안 좋은데 조악해서 물어보면 흐름이 계속 깨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남자들은 여자가 흥분한지 안 흥분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흥분을 하면 이게 있잖아요. 아내가 느껴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우재한테 물어본 것 같아서. 우재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형한테 똑바로 뜨고. 저는 형한테 질문한 것 같아. 세탄세 다 같이 우리 공통 질문인 줄 알고. 난 왜 공통 질문을 안 해주지? 지금 서운했다. 나도 서운해. 너무 금방 적응한 것 같아서 미주는 평소에 아 누군가가 딱 나한테 그린라이트를 보낸다 그러면 그걸 잘 캐치하는 편이 아니면은 보내기 전에 먼저 캐치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 미래를 예견하는 첫 만남을 가진다 했을 때 얘는 나를 호감 가진다. 일단 확신이 있어요. 우와. 그럼 그 확률은 어땠어? 확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친한 친구가 돼요. 정말 얘기하다 보면 그 헤어진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했던 찌질한 행동 아주 어렸을 때 뭐 기억나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일단 카톡 푸사랑 다 내리고 그 상태 음악 그거를 약간 아련하게. 완전 공감되는 노래로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귈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 들을 때 가사 위주로 듣는다라는 거를 일단 걔한테 먼저 말을 해놔. 그런 다음에 아예 이제 이별을 그냥 빌드업을 시켜놓는 거야. 만날 때부터 이별을 생각해놓는 거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사귈 때도 클레이 뮤직을 그렇게 해놓은 사랑 노래로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헤어지면 이별 노래로 해놓고 나 너 그리워한다. 아 그리워한다. 네, 약간 그런 편에 나도 그쯤 이렇게. 나도 고등학교 때 2003년대 나도 쓸쓸한 사진 올리고 우산 버리 사람들이 우리가 할 말이 없긴 한데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서 이별 후 저지른 찌질한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술 마시고 전화 걸어 주사 부리기 그리고 질투심 유발하려고 관심 없는 이성과 연애하기 다해적이다 만나줄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기 마이너스 다시 만나달라고 울고 불고 헤어지기 등이 마이너스 5만 남녀 공통 1위가 있어요. 남녀 공통 1위? 네. 역시. 뭐야? 뭐야? 미주다 미주. 역시. SNS 카카오톡 상대 메시지에 의미심장한 말 적어주. 제가. 진짜? 미주야, 네가 했던 게 글로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연애 되게 잘해요, 최근에. 오케이, 오케이. 다. 그러면 우리가 설마 그걸 했다고? 우리가... 나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나인데 얘가 처음이래요. 그러면 난 얘가 너무 귀엽고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진짜 못해. 아니 난... 처음은 괜찮아. 그러다가 난 더 좋아 그러면. 그러다가 왜 늑대도 새끼 때 귀엽잖아. 그러다가 근데 늑대가 되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 진화되는 모습을 보는 아마 그 맛에 그리고 다바구찌 스타일로 그리고 다바구찌를 이런 게 그리고 나를 입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가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빈 도화지니까 나를 입력시키고 계속 더 맞아가고 좋잖아요. 기준은 뭐 말이 너무 저는 예쁘네. 쾌락만 쫓는 섹스 추노들이 떨어지는 곳 쾌락지옥. 뭔가 좀 연애할 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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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찾고자 하는 니놈의 열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 욕정에 옆 동네 동엽신도 혀를 내내두르고 갔다 하는구나. 약간 죽었구나. 누가 어떻게 많이 배우건 뭘 많이 보건 간에 쾌락 쫓는 사람 못 이기거든. 미주가 오늘의 승자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